도 이렇게 좀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본인은 1년 가까이 원래 모임이 있었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왜요? 작년에 엄마가 제 전화기를 자주 보거든요. 보면 친구들한테 뭐 갑자기 일 있어서 전화가 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화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꼭 갈 거야? 가면 언제 올 거야? 그래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욱해가지고 전화기를 이렇게 던져서 망가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니죠. 오빠 친구 중에서는 노총각 모임 있어요. 아, 노총각 모임. 예. 항상 새벽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린이날에 빨간 날인데 남편 쉬어요. 근데 모임 하자고 해서.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모임을 예. 유부남. 예, 그거 사람. 총각들이. 친구들이. 총각들이. 눈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고 있지. 근데 그렇게 애들 좀 놀아주려고 그날은 특별하니까. 어린이날이. 근데 남편은 아직 어려서 나중에 놓으면 돼. 어머.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다고 어린이날? 근데 이렇게 다툴 때마다 은수 씨 기분이 어때요? 막 가끔만 베트남은 좀 떠나가고 싶어 이제. 아, 애들 다 데리고 가고 진정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게 저 맥진선에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는 혼자 가라고 애들 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냥 가라고? 네.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약간 싸움이 있었는데 애 엄마가 듣던 그러더라고요. 자기 베트남 가고 싶다고.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욱한 게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듣기. 왜 이렇게 욱해요? 그 자꾸만 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너를 되게 미워하고 있어. 이걸 표정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다 사는 거예요. 부당하고 부당하지 않고를 떠나서 욱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상황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는 아주 잘못된 나쁜 습관이에요.